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과 또 다음 주일에까지 이어서 연속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게 되면은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그 카이로스 시간이 있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둘 다 그리스 말인데요. 크로노스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런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지요. 반면에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고, 그리고 모든 시간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정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카이로스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되면 벌써 우리가 6월달이 되었죠. 우리 2주 전에 6월 5일 하게 되면 이건 크로노스 시간이고요. 자, 그날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으로 보게 되면 지난 주일이 삼위일체의 주일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 삼위일체 주일을 지나면 여러 달 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드벤트, 대림절, 강림절까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오늘 주일부터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상생활을 배워가는 그런 카이로스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두 종류의 시간 사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시간에 대한,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두 시간 속에서도 중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 크로노스 시간, 일상의 그런 시간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살피면서 또 잘 적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활에는 그런 적당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 그처럼 우리 각자를 돌아볼 때도 우리의 영혼과 몸, 영으로 하게 되면 soul and body, 소울과 바디, 영혼과 몸, 이 둘 사이도 적당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 이것이 꼭 정확하게 이렇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래 한번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영혼과 몸의 균형, 영혼을 우리가 돌보고 또 몸을 돌보는 그런 생활의 균형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10이라는 숫자로 생각을 해보면요, 영혼에 대한 관심에 6에서 7을 두고 또 몸에 대한 관심에 3에서 4 정도를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반대인 것 같아요. 몸의 관리를 만 6, 7, 8 이렇게 하고 실제로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리는 작죠. 2, 3, 많으면 4?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작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는 생활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몸에 치중하느라고 우리의 영혼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 영혼과 몸을 잘 지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며 이끌어 인도하시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은 아니고요. 우리의 몸만도 아니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과 더욱 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 커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과 또 친밀한 관계 속에 지내야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의 영혼, 이 소울은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는 친한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소울이 다른 영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거부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영을 쫓으니까. 다른 한편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하고도 친밀하다 말씀드렸죠. 자, 어느 정도로 한번 친밀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몸이 없는 영혼, 몸이 없는 영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영혼 없는 몸, 영혼 없는 몸 어떤 것일까요? 만일에 영혼 없는 몸이라면 그 몸은 그냥 살이겠죠. 살 덩어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자, 아무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과 몸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잘 지배하시고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통치는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아름다운 질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중에도 시간이 되면 훗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잘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내적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지도와 지배를 먼저 잘 받아야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글을 쓴 것이라고 봅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과 그리고 지난주에 삼위일체 주일을 지나고 자,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배워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용어, 말에 대한 그 정리를 하고 좀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그 영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도 스피릿이에요. 자, 어떻게 그러면 구별합니까?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할 때 영을 가능하면 대문자 S 스피릿 이렇게 하고요. 천사는 스피릿, 소문자 스피릿 이렇게 좀 가능하면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자, 물론 천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 뭐 엔젤이라든지 또는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자, 그러나 이 천사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자, 그리고 그 영, 스피릿이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께는 복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천사에 대해서는요, 한 천사면 어 스피릿. 근데 천사들 그렇게 되면 영들 해갖고요, 스피릿 복수를 써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는 그렇기 때문에 어 스피릿, 스피릿 복수 이런 것을 쓰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왜 영 스피릿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먼저는 우리가 이 스피릿 영하고 소울 영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제 스피릿이란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스피릿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스피릿과 소울, 영과 영혼은 둘 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스피릿은 하늘의 존재를 말할 때예요. 하늘의 존재. 그 소울은 몸과 결합된 땅의 존재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스피릿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소울 이렇게 할 때는 땅에 속한 거예요. 이 둘이 존재하는 위치가 달라요.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라고 말하면 이 스피릿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대신에 육적 세계라고 하면 사실은 소울을 포함하는 바디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사실은 둘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영의 세계, 스피릿 월드와 그리고 소울을 포함하는 육의 세계, 바디 월드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맨 처음 구절이 여러분 무엇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빗사오며. 자, 천지 무엇이죠? 하늘과 땅입니다. 자,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도신경 외우실 때 그렇게 알고 외우셨나요?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하늘, 땅. 사도신경에 나온 것은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만드셨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배우지는 지난번에 주일 공부할 때요 못했지만은 이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 덧붙여가지고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하늘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세계 스피릿 월드와 그 다음에 모든 영적 존재들 All Spirit Beings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하늘 Heavenly World Spirit World도 그리고 거기에 사는 영적 존재들 Spirit Beings들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천사들은 창조된 영적 존재들인 것이에요. 엔젤스들은 크리에이티드 스피릿 비잉스들입니다. 창조된 거예요. 스피릿이지만은. 자, 제가 이런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에 귀신이 나와요. 귀신. 귀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귀신이라는 존재가 말하자면 일종의 스피릿이에요. 근데 여기는 군대 귀신 복수이기 때문에 스피릿인 것이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영적 존재들 스피릿 비잉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살펴보면 천사들이 나오죠. 엔젤스들 천사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스피릿 존재들이 사탄 세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마귀, 영어로는 devil, 마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처럼 귀신이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하게 되면 세이탄, 엔젤, 세이탄, 데블, 데몬, 데몬, 귀신. 자,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 영적 존재들이에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천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난 적 혹시 있습니까? 혹시 저는 사탄이나 마귀는 구사하고요, 귀신을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요, 본 적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거짓말 아니하겠죠? 사실이겠죠? 물론 그분들이 귀신을 따로 직접 보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본 것이에요. 그 하시는 말씀들이 들어보니까, 어떤 분의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에는 귀신 들렸다고 해서 무섭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대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 무섭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순순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뭐 소리를 그냥 꼬레꼬레 지르면서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뭐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을 본 적은 있는데 직접 대면한 적은 없어요. 아무튼 귀신은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타락한 천사들, 세탄, 마귀, 귀신 다 타락한 천사들 아니겠어요? 근데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이 귀신은 제일 하급자인 것 같아요. 제일 직급이 낮은 하급자. 예.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귀신의 특징은 말이죠, 대체로 보면 더러워요. 그리고 이상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이상한 거죠.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금방 티가 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귀신이 하여튼 뭐 사탄과 마귀 있고 권세 아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뭘 배울 게 있었겠어요? 좋은 것을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스피릿인데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 막 사는. 우리가 흔히 때로는 이제 미쳤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우리가 미쳤다라고 하는 것과 이 귀신이 들렸다, spirit possessed 하는 것과는 여러분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이 귀신이요, 어떤 한 사람을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이상행동들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도 셉니다. 그런데 그 힘을요, 어디에 쓰느냐, 좋은 데 쓰는 게 아니고, 오늘 거라사의 이 사람 보니까, 그 귀신, 거라사에 있는 귀신을 보니까 더럽게 사는 데 써요. 지저분하게 사는 데. 그래서 아예 이름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에요. unclean spirit.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에게 벌림 받은 채 광야 같은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더러운 영에 붙잡혀서 이와 같은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망가진 그런 사람을 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사람이 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 이렇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약해서요, 병이 들 수 있죠. 그래 약해서 쓰러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약해서 이처럼 더러운 영 귀신에게도 점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보다 세면 왜 점령을 당해요? 약해서 그런 거죠. 제일 불행한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병든 이유가 있고 쓰러진 이유가 있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유들의 근본 속에 있는 원인은 사실은 우리 사람의 약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운명이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사실은 않지요. 그런데 이 약함에 대한 문제를 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운명으로 사실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제가 무슨 우리가 운명주의자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요. 우리 사람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그 약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약함의 운명의 포로로 살아야만 하는가? 물론 그것 아니지요.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부인하면 할수록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일탈하게 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요, 강해지려는 반작용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힘을 키웁니다. 지식을 쌓습니다. 재물을 모아둡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얼마 동안 일시적으로 감출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약함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고 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이 몰려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하는데요. 아무 곳이나 붙잡게 됩니다. 사람의 비극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다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약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그 사람, 아무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여졌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 영어로 보니까요. Sitting at the feet of Jesus.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지금 상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잘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누가복음 얼마 후에 10장 39절을 보게 되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거라사인이 주님의 발 아래에 그리고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에 여러분 이 두 모습이 하나처럼 엮여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약한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 주님의 발 아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약한 데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그곳입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은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하고 합당하고 그 적합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리아에게는 내가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주셨고요. 귀신이 떠나간 그 거라사인에게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을 보면은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 여러 사례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그 사탄의 나라가 야 이렇게까지 침투에 들어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동시에 사탄의 나라가 이 세상에 퍼지면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피폐해졌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쉽게 망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은 쫓겨나고 있고요. 사단의 나라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때로 아직도 이 사단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왕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잠시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어느 순간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한때는 대단하게 보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 눈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받고 회복된 거라사인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가 말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나 그리고 우리들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영어로 좀 여기 영어로 더 잘 들은 분이 계셔서 영어로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면요. He has delivered us from the domain of darkness and transferred us to the kingdom. 그분의 of his loved son in whom 그분 안에서 we have redemption and forgiveness of sins 죄에 대한 용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함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트랜스포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영역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져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말씀해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세상 우리에게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져져서 보이지 않는 세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저 세상으로 우리가 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함부로 활동하고 사탄과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고 주장하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사탄의 나라는 물러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현실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있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이끌어가고 현재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애굽의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서 시내산에 올라갔지요. 그렇게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자신이 산 위에서 본 모양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지난 과거에는 모세가 산에서 본 것을, 그리고 뛰어난 기술을 가졌던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었었던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온 이후로는 친히 성전이 되신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갑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저는 모릅니다. 또 이런 일이 제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기쁩니다. 내 안에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모른다 해도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타나리라, 언젠가는 드러나리라 이런 소망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언제 드러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했죠.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말씀을 대하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도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벌어졌다고 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신기하고 놀라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도 기대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에게도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이어서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마치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아직도 나타날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믿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들의 나라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나라가 바로 성령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와 성령의 나라가 서로 다른 나라들이 아닙니다. 하나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내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옮겨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장하는 나라는 사람의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요. 사실은 그것은 사람의 나라도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부추겨서 자신의 나라, 사단의 나라로 만들려고 사실은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크시고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그래서 작았던 우리가 하나님처럼 커지는,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작아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커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 있나요? 없지요. 놀라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는 그 일의 시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을 계속 행하여 나가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계속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주시는 의예요. 우리의 의는 그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받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예요.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의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의입니다. 우리의 의는 변함없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나 마귀의 나라가 왕성한 것 같아서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고 마침내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좋지요. 우리는 약한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늘 찾아야지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리고 같은 그 기도시에서 두 번이나 똑같이 외치는데요, 5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 찬양하기를 계속할 수 있는, 계속하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